우리 사회를 분석한 각종 통계 자료와 데이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 전달돼 정책 수립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위기로 평가되는 저출생 문제에서는 체계적인 통계 지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통계청과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달 19일 통계 지표 구축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나섰는데요. 이 가운데 지표 방향성을 제안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저출생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 조성, 부모를 실질적으로 돕는 출산 양육 지원. 이와 같은 지원 방안은 저출생 원인을 분석한 행정자료와 데이터를 토대로 세워집니다. 즉, 공신력 있는 통계를 통해 저출생의 실태와 원인 분석이 나오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지표를 활용해 대응책을 세우고 국민들은 어떤 점을 극복해야 할지 인식합니다. 저출생 통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통계 지표 체계는 실효성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통계 창구가 여러 군데인데다 그마저도 표본수가 적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난 한 17년 동안 국가가 개입해서 뭔가 정책을 펼쳤는데 결과는 아주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저출생에 대한 그런 지표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비슷한 데서 또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혼란스러워요.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에는 통계청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상호 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저출생 관련 통계 지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발맞춰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지표 방향성을 제안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통계 대상을 보다 구체화해 명확히 구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통계 지표 구축 과정에서 명확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령별, 학년별, 소득별, 지역별 이런 좀 세분화된 정책 집단들을 좀 만들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출생 통계 지표 구축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중간 그 정책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명확히 설정을 하고. 주최 측인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22년 출범한 이래 세 번째 저출생 포럼을 개최한 만큼 앞으로 의미 있는 행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표에 대한 것을 우리 저출생 우리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오늘 다루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좀 좋은 결과로 앞으로 대책 마련에 우리 민족 국민 전체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